568쪽, 568페이지, 셋째 단에, 16장이죠. 맹자와의 공자는 불모인하고, 여기서 볼 차례입니다. 보죠. 맹자왈 공자는 불모인하고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손한 자는 불모인 남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불모인 업신여기 못 자죠. 남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검자는 불탈인 하나니 검소한 자는 불탈인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니 모탈인지 군은 유공불순언이오니 모탈인지 군 남을 업신여기고 또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인구는, 백성을 업신여기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그러한 인구는 이런 뜻이겠죠. 그러는 인구는 유공불순언이오니 오직 무엇을 걱정하냐 하면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면은 불순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할까봐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 아니 오득 위 공범이리요 오득 위 공범이리요 어찌 얻겠냐 이거죠 어찌 얻겠나 어찌 공손함과 검소할 수 있겠는가 그 공손하고 검소함을 얻을 수 있겠는가 어찌 그 공손하고 검소할 수 있겠냐 이 소리죠. 공검은 그 공손하고 검소함은 기 가히 성음 소모 위제리오. 기가 어찌 가히 성음 음성과 소모 웃는 모습 웃는 모습으로 할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음성과 웃는 모습으로 그 공손함과 검소함을 하는 것은 꾸며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어찌가히 음성과 그 웃는 모습으로 그 공손함과 검소함을 할수 있겠느냐. 꾸며서 할수 있겠는가. 예술이죠. 오는 평성이다. 오는 평성이다. 해보죠. 유공불순은 그 오직 그 순종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오직 그 순종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한다 라고 한 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공인지 불순기라. 불순기라. 사람들이 인지 불순기 자기 할때 기자요. 나에게 순종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다. 유공불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음 소모는 성음과 소모는 위위 왜야? 위위 거짓하는 거죠. 거짓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해. 어디에? 어외 바깥으로만. 그러니까 외면으로만 거짓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음성과 웃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밖으로 거짓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세주 보죠. 쌍봉요시 말하기를, 맹자 취,
모인 달인 강설하시니 랭자께서 모인 남을 업신여기고 탈인 남의 것을 빼앗는 것 그것을 취해서 상설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니 이런 뜻이죠. 그러니 견득 비범원 공검이요. 이것은 비 아니라는 거죠. 범언. 그냥 범연이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하게 그 공손함과 검소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남의 것을 남을 업신여기고 남의 것을 빼앗는 걸 가지고 말했는데 이것은 그 여기서 공손하고 검소한 것 그런 것을 평범하게 말하려고 해서 이것을 취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죠. 그럼 무엇을 말한 것이냐? 역시 위 국군 언지라. 또한 이것은 위 국군 언지 나라의 인군을 위해서 위 국군 나라의 인구를 위해서 말한 것이다. 그냥 일반적으로 공손함과 검소함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임금이 공손하고 검소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국군 필요 명위 공검자원을 그 맹자 당시에도 국군, 나라 인군에 필요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명위 공검자. 그 명성이 그 공손하고 검소하다고 하는 명성을 지닌 인군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거늘. 그 당시에도 인군 중에 그 어떠한 인구는 저 사람은 참 공손하고 검소하다 이런 평이 있었던 인군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단 무고히 가병어 타인지국은 다만 무고한데 연고가 없는데 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소리죠. 나라와 국가 간에 뭐 어떤 이 무고한 경우에 가병 타인지국은 남의 나라에 타인지국 남의 다른 사람의 나라에 가병 그 병력을 더하는 것 그러니까 이 군대를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 침범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가병업 타인지국 뭐 무고한데 그 다른 나라에 가병을 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는 변시 모인이요 이것은 곧 남을 업신여기는 것이요 만만히 보고 그 나라에 대해서 아무 이유도 없이 가병을 하는 것은 그 나라를 업신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고의 취인지토는 그 무고한데도 취인지토 남의 땅을 취하는 것은 무고한데도 다른 나라에 가서 침략해서 영토를 취하는 것 그것은 변시탈인이니 이것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니. 변시탈인 이것은 곧 바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니 안득위지 공검이리요 어찌 이러한 자들을 공손하고 검소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어찌 이러한 무고한데도 가병하거나 또는 그이 남의 나라의 토지를 취하는 이러한 인군들을 어떻게 공손하고 검소하다고 할수 있겠는가?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온봉호씨 말하기를, 온봉호씨 말하기를, 냉자 당원 상원 하신, 냉자께서 일찍이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선군은 필 공검 예하야. 그 현명한 군주는, 현명한 인구는 반드시 공손하고 검소해서 필 공검 예하하야. 그 예의로서 스스로를 낮춘다는 거죠. 예하. 공손하고 검소해서 예의로 스스로를 낮춰가지고 치어민의 유 제라 하신 그 백성에게 취함에, 그 백성들에게 취하는 데 있어서 유제 절제함이 있다는 거예요. 절제함이, 이러한 현명한 인물들은 백성에게 취함에 절제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유 공자 필기하야. 대개 오직 공손한 사람은 반드시 그 예로서 스스로를 낮추어서 필예하야. 자기를 낮추어서 이 불모인하고 남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불모인하고. 검자는 필취민 유지하야. 그 검소한 자는, 검소한 사람은 필취민 유지하여 반드시 그 백성에게 취함에 그 절제함이 있어서, 또 절제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탈인하니, 남의 것을 빼앗지 아니하니, 아니하니. 불모자는 공지험이요, 그 업신여기지 않는 것은 공손함의 징험이고, 공손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않는 것은,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은 그 공손하다는 징험이요. 또 불탈자는 검지험이, 그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은 검지험이니, 그것은 검소함의 징험이니, 검소하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 부죽 유 공인 불순기니,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공손하고 검소하지 않다면, 그 소리로 그러면 오직 걱정하는 것은, 무엇을 걱정하냐면 인불순기니, 자기에게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까 봐 그것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교치지욕이라, 그 교만하고 그 사치하는 욕심일 뿐인 것이다. 그것은 교만하고 사치하는 욕심일 뿐인 것이다. 서경에 이르기를, 서경에 서해 왈, 서경에 무슨 말을 했냐면은, 공검 유덕하야 무죄 이위라 하니. 서경 주서, 그 주간 18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공손하고 검소함을, 공검 유덕, 그것을 오직 덕으로 여겨서, 덕으로 여겨서 무죄 2위, 너의 거짓이 없게 하여라, 이런 뜻이네. 무죄 2위, 너의 거짓을 없게 해라. 11제자는 행할 행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의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무불탈자는 그 남을 업신 여기지 않고 또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은 공검제 실사요. 공손하고 검소한 실제의 일이요. 실사라는 거죠. 실질적인 일이다. 업신 여기지 않고 빼앗지 않는 것은 그것이 바로 공손하고 검소하다는 실질적인 일이 되는 것이고, 불의 성음 소모 위자는 그 음성과 그 웃는 모습으로 그 가식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 행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공범지 실덕이라. 이것은 공손하고 검소함의 실질적인 덕인 것이다. 꾸며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음성과 이 웃는 모습으로 인군이 꾸미지 않는 것은 바로 그것이 공손하고 검소하다는 그 실제의 덕이다. 유시실덕이면 이러한 실덕이 있다면 이러한 공손하고 검소한 실제 덕이 군주에게 있다면 있었겠죠. 그러면은 유시 실사요. 그러면 이러한 실제 일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공손하고 검소한 실제의 그 정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는 것이고, 무공검지 실덕이면 그 공손하고 검소한 실제의 덕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덕이 없다면, 즉 성음 소모 제2위라. 그 음성과 그 웃는 모습으로 제2위니 너의 거짓을 행할 것이다. 제2위니 네가 거짓을 실제 그 덕을 갖춘 양 음성과 그 웃는 모습을 가지고 거짓을 행할 뿐인 것이라는 거죠. 천리 인욕지 분유. 이것이 바로 천리와 인욕의 나뉘는 것이고, 천리 인욕의 나뉨이요. 성실 허위지 판이라. 그 성실함과 그 헛된 꾸밈, 허위, 성실함과 허위를 판가름하는 것이다. 성실 허위지 판이다. 판이야, 판이 아니, 뒤에까지. 성실 허위지 판이 아니. 기역 확 천리 알 인욕 여 인저. 그 또한, 확천리, 천리를 확충하고, 인욕을 막는 것일진저. 막는 것일진저. 그 다음 이제 17장이요. 순우곤이 왈 남녀 수수 불친이 예여 이까. 순우곤은 인명이죠. 순우곤이라는 자가 그제 나라에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순우곤이라는 자가 남녀 수수 불친이 예여 이까. 남자와 여자가 수수 주고받는 거죠. 불친. 친히 주고받는 거. 친히 주고받지 않는 것, 그것을 수수불친이라고 그러죠. 직접 남녀가 물건을 주고받지 않는 것, 수수불친. 그것이 예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시기를 맹자왈 예 아니라 그 예의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능원이 다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 즉 원지 수익과 수익과 그 재수가 빠졌다면 아주머니 숫자죠. 성수, 재수 다 이렇게. 그 재수가 우물에 빠졌다면 그를 구원하기를 이 수호이까 손으로 그 물에 빠진 재수를 구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순우건이. 그러니까 맹자께서 다시 와 대답하시기를 수익 불원이면 시랑 양. 만약에 그 재수가 물에 빠졌는데도 불원 구원하지 구해주지 않는다면 불원이면 시시랑 양이 이것은 비랑이 승냥이 승냥이 진짜 승냥이랑 되죠 승냥이인 것이니 승냥이 들깨 같은 것 이리 들깨 이런 것들을 승냥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짐승인 승냥이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에 빠진 형수를 구원해주지 않는다면 그러니 남녀 수수 불치는 예야요. 남녀가 그 주고받는 것을 친히하지 않는 것은 예이고, 예이고, 예이고. 수익이거든. 그 재수가 물에 빠졌거든. 원지 이 수자는 번연이라. 그 재수를 구원하기를 손으로써 구해주는 것. 그것은 번도인 것이다. 번도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맹자께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순우는 성이요, 고는 명이니. 순우는 성이고, 고는 이름이니 제지 변사라 제 나라의 변사이다 제 나라의 말 잘하는 선비라는 거예요. 수는 여야요 수는 취하라 그줄 숫자 이건 주는 것이고 받을 숫자 이것은 취하는 것이다 고래의 남녀 불친 수수는 이 원별야라 그, 옛 예에, 남녀가 친히 주고받지 않는 것은, 남녀가 친히 주고받지 않는 것은, 이 원별야라, 원, 멀리 하다, 크게 하다, 별, 그, 남녀의 그, 변별을, 남녀의 분별을 멀리 하고자 해서이다. 남녀의 분별을 더, 이 크게 하고자 해서 남녀가 스스로, 남녀가 서로 친히 물건을 주고받지 않는 것이 예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 남녀의 구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해서 이런 예를 취한 것이다. 그런 뜻이죠. 원은 거성이다. 동사로 쓰였다는 거예요. 별은 필열의 반절이다. 예지 경이하라. 예의 경이다. 예의 경이다. 예기 내측. 예기 내측에, 예기 내측에 보면은, 남불원 내하고, 예기 내측에 보면은, 남자는 불헌데 안을 말하지 않고 집안일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 불헌냐. 여 불헌 외라.
여자는 바깥 일을 말하지 않는다. 비제비상이면, 제사나 그러한 상례가 아니면, 제사나 상례가 아니면, 불상숙이라. 서로 그 그릇을, 기물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사나 상례 때는, 예외라는 거죠. 제사나 상례 때는, 제사도 차리고 뭐 이래야 되니까, 남녀가 그 기물을 서로 주고받지만은, 그 이외에는 남녀가 명확하게 수수, 불친 수수, 직접 그 물건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걸까요? 기상수면, 그 서로 주고받는다면 줄 숫자만 있는 거 받을 숫자도 있는 거예요. 기상수수면 이런 뜻이에요. 기상수면, 즉 여수 이비 하고 비자는 광줄이 빗자죠. 광줄이 빗자예요. 여자는 광줄이에다 그것을 담아서 준다는 거예요. 직접 손으로 전달해 주지 않고 광줄이에 담아서 그것을 준다는 거야. 또 그러고 기무비면, 그 광줄이마저 없다면, 그 대광줄이마저 담아서 전해줄 그런 광줄이가 없다면, 계좌 본지 이후 취지라. 계좌, 모두 앉아서, 모두 앉아서, 존지는 땅에다 그것을 놓는 거야. 놓는다. 뭐, 재물을 올리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그래서, 전으로 있죠. 전지. 그것을 땅에 놓는다. 땅에 놔. 땅에 놓은 다음에 이후에 취지다. 그 이후에 그것을 취한다. 그러니까 직접 주지 않기 때문에 대강줄이에 담아서 주고, 광줄이가 없다면은 앉아가지고 존지 이후 취지라. 그것을 바닥에 놓은 다음에 놓고, 또 가져가는 사람은 땅바닥에 놓은 물건을 취해서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불친수수라는 거죠. 불친수수. 직접 신이 물건을 주고받지 않는다. 원은 부지하라. 원은 구해주는 것이다. 권은 친추니. 친추니. 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 칭자, 저울 추, 출자요. 그 저울과 저울 춘이 침, 물, 경중. 그 물건에 그 가볍고 무거운 것을 저울질 해가지고, 가볍고, 이것이 가벼운가 무거운가를 저울질해서 왕래의 취중자해라. 왕래, 저울을 이렇게 추를 맞추는 거겠죠. 저울 추를 왕래해서 그 중을 취하는 것이다. 중, 그딱그이 맞는 중을 취하는 것이다. 차, 권자지. 이것은 권자의 뜻을 설명한 것이다. 이것은 권자의 뜻을 설명한 것이다. 권위득중, 권위득중이 신의 예안이라. 그 저울질을 해가지고 그 중도를 얻는 것, 중도를 얻는 것, 이것이 신의 바로 예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인 것이다. 권도를 행해서 중도를 얻는 것. 권도를 행해서 중도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예인 것이다. 세주 보죠.
주자와의, 주자와의, 주자와의. 사유 완급하고, 일에는 완급이 있고, 사유 완급하고, 이유 대소하니, 이치에는 크고 작은 것이 있으니, 이유 대소하니, 이치에는 대소가 있으니, 사등천은 이와 같은 것들이죠. 이와 같은 곳에는 계수의 권칭지라. 모두 반드시, 모두 반드시 이 권칭지라. 권도로서 이것을, 그것을 겨울질해야 된다. 권도로 그것을, 이 어떤 것이 중에 해당하는가? 그것을 잘 헤아려야 한다, 이런 뜻이요. 일에 완급이 있고, 이치에는 크고 작은 것이 있으니,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 틀리되는 거죠. 어떤, 이 고정된, 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 번도로서 그것을 잘 저울질 해서 그 중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북계진씨 왈. 북계진 씨가 말하기를, 권자는, 이 권이라고 하는 글자는 내 취, 칭추상의 취의라. 바로 그 겨울추 위에 나아가서, 취, 칭추상, 그 겨울추에 나아가서 취의, 그 의미를 취한 것이다. 칭추지 위물은, 그 저울추는, 저울의 그 저울추는, 저울추의 위물, 그 물대문, 그 저울추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능권 경중하여, 능이 경중, 가볍고 무거운 것을 저울질해서. 어느 것이 가볍고 무거운 것인가를 그 저울추로 저울질을 한 거죠. 그래서 이치평이라, 그 평형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그래서 명왈 권이라 하니, 그래서 그것을 이름해서 권이라고 하는 것이니, 권이라고 하는 것이니, 권은 변하라, 권은 변한다는 것이다. 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변한다는 거죠.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형 유성하야 양지 불재면, 그 저울에 유성, 별이 있다는 것은 눈금이 있다는 거예요. 저울에 이렇게, 왜, 동그랗게, 뭔가, 쇠를, 노란 쇠를 박아서 이제 눈금 같은 걸 표시해 놓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형 유성하야. 양지 불재면, 두 개가 가지런하지 못하면, 권변 이래 이거하야. 그러면은 그 저울추를 변이 내이하여, 변이래 이거하여,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 이동시킨다는 거죠. 저울추를 왔다 갔다 하게 하잖아요. 그 어느 것이 평형에 맞는가. 저울추를 이래 이거, 갔다 또 왔다 이렇게 옮겨가지고, 수물이 취평하니, 그 사물을 따라서 수물 이취평, 그 평형을 취하니, 사물에 따라서 평형을 취하니, 이것은 여유인지 용 권도하야. 이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은, 여유 같다는 거죠. 사람이 인지 용 권도하야. 사람이 그
저울과 도는 자, 자를 얘기해요. 법도도 자. 저울과 자를 써가지고, 저울과 자를 써서. 규탁사물하야. 여기는 또 헤아리다 할 때는 도자를 타고 있죠. 그래서, 사물을, 그걸 가지고, 뭐, 물건을 달고, 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취 기중하니. 그 중을, 그 중용을, 그 중을 취하니, 상사라. 서로 유사하다는 거예요. 서로 비슷한 거. 또 말하기를. 지중연후에, 그 중을 안 연후에, 그 중도를 안 연후에 능권하고 권을 할수 있고, 능이 권도를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중을 안 다음에, 평형을 취한 다음에, 이제 그 권도를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권연후에 그 권도를 말미암은 연후에, 권도를 말미암은 유권연후에, 권도를 말미암은 연후에 특중이라 중을 얻을 수 있다. 중도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얘기하면 이제 시중지도죠. 그때그때 알맞은 도를 택하는 것. 그것이 이제 권도라는 거예요. 권도. 상도, 권도. 상도는 항상 똑같이 변함이 없는 거고, 권도는 그때그때 또 사물과 때에 맞춰서 그때그때 변화를 취해서 중도를 얻는 것.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권도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연후의 특중, 중도를 얻은 것이라는 거예요. 중자는 이소당연하야. 그 중이라는 것은 이소당연, 이치의 당연한 바로. 그죠? 이소당연. 이치가 당연한 바야. 이소당연. 그래서 무과 불급자야라.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한 것이 없는 것이다. 무과불급.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한 것이 없는 것이 중이. 중이 그런 뜻이죠. 또 권자는, 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학살이 휘기 당연하여. 학살이 사물, 사리를, 사물의 이치를 헤아려서 취기 당연, 그 당연한 것을 취하는 것으로. 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리를 헤아려서 따져가지고 그때의 당연함, 거기에 맞는 당연한 것을 취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 과불급자야. 그 일로 하여금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이 없게 하는 것이죠. 그죠? 사물의 당연한, 사리를 헤아려서 당연한 것을 취하니까 무과불급이라는 거예요. 지나친 것도 없고 미치지 못한 것도 없는 것이다. 경원보씨 말하기를, 약시경례면, 만약에 이것이 바로 경례라고 한다면, 경례는 딱그 기준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갱하수권이리요. 다시 어찌 권도를 필요로 하겠느냐? 어찌 반드시 권도가 또 필요하겠냐? 이래요. 경례. 이것이 만약 경례라고 한다면 권도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유시 나 경례면 이것이 더 경례에 유시 나 경례에 에를 따라야겠네. 에 유행 부득 오직 이 저 경례에 행부족처, 얻지 못할 것을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실행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어? 경례에. 경례에 실행할 수 없는 것이 있어. 지금, 마찬가지로 뭐 남녀가 물건을, 친히 주고받지 못하다는 것이 예법인데, 아이고, 저희 죄수가 물에 빠졌을 경우에는 급한데 그를 구원해줘야 되는데, 손을 잡아서라도 구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행하지 못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로 수용 권위 취중이다. 그래서 수용 반드시 권도를 써가지고 그 중을 취하는 것이다. 실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권도를 써서 중을 취한다는 거죠. 권위독중이면 권을 써서 중을 얻는다면 신의 예안이 이것이 곧 예인이 이것이 바로 예라는 거예요. 야 권위 부족증이면 근데 만약에 권도를 썼는데도 겨울질을 했는데도 중을 얻지 못했다면 중을 얻지 못했다면 이것은 즉 함호 한유 권변 권율지 여기림 이것은 곧그 한유들이 그 권변, 권술의 영역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유들이 이 권도를 이제 지나치게 변형해서 써가지고 이 권술, 술수 술자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중을 얻지 못한 그러한 이 폐단이 있었다는 거죠. 한유들이. 그래서 그런 것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권도를 썼는데도 중을 얻지 못한다면 그러한 한유들이 폐단인 그 권변과 권술의 그러한 영역에까지 그러한 지경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니 가위 기가위지 권호와 그것을 어찌 권이라고 권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기가위지 권호와 신안진시 말하기를 신안진시 말하기를 차내 예지 권이 불궁호 경자야. 신안진시 말하기를 이것이 곧 예지권, 바로 예의 권도이고, 예의 권도이고, 불궁호 경자여라. 불궁호, 무엇에 유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에, 그 경례에 유배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곧 예의 권도이자 그 경에도 경례에도 유배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럼 보죠. 왈 금지천하 이기원을 부자지 불어는 하야 있고, 그 이제 순우군이 변사니까 말을 잘하죠. 또 천하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천하가 다 물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천하가 물에 빠졌는데 부자지 불어는 하야 있고, 그 선생님께서 이 천하를 구원하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천하가 지금 물에 빠져서 도둑이 땅에 떨어져서 다 허우적거리는데 왜 선생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해주지 않는 것, 구원하지 않는 것, 그거 어째서이냐 이거요. 온금 천하 대란하야. 지금 천하가 크게 곤란해서 민조 함익하니 백성이 그
함은 함정에 빠지는 거고, 익은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 함익, 함익에 빠지는 재앙을 조우 만났습니다. 재앙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물에 빠지는 재앙을 당했으니 역당 종건이 원진이 마땅히 권도로서 그들을 구원해 주어야 하는 것이니 불과 수 헌왕지 정도야 니라. 선왕의 바른 도만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불가. 지금 인의 찾고 이래서 그 선왕의 바른 도만을 지키려고 해서는 이 도탄에 빠진 이 세상을, 천하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맹자께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Why? 천하 익이어든 원지 이도요. 수익 이어든 원지 이순이 자욕 수원 천하우와 맹자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하 이기어든 천하가 물에 빠졌으면은 원지 이도요 도로서 구원해야 하고 천하가 도탄에 빠졌으면 도로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수익이어든 수지이순. 그 죄수가 물에 빠졌으면은 손으로서 구해 주어야 하는 것이니. 자욕 수원 천하와 그대는, 자네는, 그대는 손으로서 천하를 구원하고자 하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도로서 구해야 되는데, 지금 형수가 물에 빠진 경우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천하, 이겐, 유도, 가이, 부진이, 비약, 뿌익, 가, 수원야라. 천하가 도탄에 빠진 것은 오직 도로서 구할 수 있는 것이니 비약 같지 않다는 거예요. 죄수가 물에 빠져서 손으로 구원해 주는 것과 그것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금자욕 원, 천하, 고대. 지금 그대가 천하를 구하고자 하는데, 내 욕, 사, 아, 왕도의 구하판. 마침내, 네. 사, 아, 나로 하여금. 도를 굽혀서, 왕도, 도를 굽혀서, 부학, 합하기를 구하니, 영합하기를 구한다는 거야. 지금 나에게, 그대가 천하를 구원하고자 하면서, 나로 하여금 도를 굽혀서, 그런, 패자들과 영합하는 것을 구하게 한다는 거죠. 영합하는 것을 구하는. 이것은, 이것은 선실기소의 원지지구이라.
손실,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소의 원지지구, 그 도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먼저 구원하고자 하는 도구를 손실,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들과 영합하게 되면 도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나로 하여금 도를 굽혀서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는 것은 먼저 세상을 구할 도구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시욕 사 이수원 천하와 이것이 나로 하여금 손으로 천하를 구원하게 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차장은, 이장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직기 수도, 나를 곱게 하고 도를 지키는 것이 소위 재신이. 이것이 바로 그 때를 구하는 것이니, 왕도 순위는 도를 굽히고 남을 따르는 것은 도의 실기니라. 다만,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는, 나의 지조를, 나의 도를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 그것을 말한 것이다. 세주 보죠. 주자왈. 고인 소위 구세는 옛사람이 세상을 구원했던 것은 고인 소위 구세는 이 유도야운을 도가 있었기 때문이거나 도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옛사람들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자방 도의 오늘 지금 이미 스스로 놔버려서 거꾸로 졌다는 거예요. 막자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자방 고위. 그런데 천하 기일수 가원제리요. 천하를 어찌 한 손으로 구원할 수 있겠느냐? 지금 세상이 다 스스로 놓아버려서 다 아주 뒤집혀지고 거꾸로 졌는데 이 천하를 어떻게 손 하나로 구원할 수 있겠느냐? 남원장씨 말하기를 불수수는 주고받지 않는 것은 남녀가 직접 주고받지 않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죠. 불수수는 고래지 경이요. 이것은 본래 예의 경이지만 수익즉 교변의라. 그 재수가 물에 빠지게 되면 이것은 변고를 만난 것이다. 변고를 만난 것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원의 수자는 손으로서 구원해 주는 것은 이것은 조변이 터지지도 당연하여 그 변고를 만나서 변고를 만나서 처지지도 그것을 처리하는 도의 당연한 것이요. 그런즉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그런즉
칠도의 하모 금순이 돌을 잃어서 금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니. 그 남녀가 손잡지 않는 게 예라고 그것을 죄수가 물에 빠졌는데도 그것을 손을 잡아서 끌어주는 게 구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돌을 잃어갖고 금수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즉 연적 그러한즉 기 권야가 기비 소이 위도 위 기비 소이 위 불실 기경야리요. 이그 권도가 그 죄수가 물에 빠졌을 때그 구해주는 그 권도가 어찌 아니겠느냐죠? 기비 소위 위 불실 기경야 그 경도 그 경례를 잃지 않는 것이 되는 그 까닭이 아니겠느냐? 그 권도 때문에 그 경도를 경례를 잃지 않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오히려 경례를 지킨다고 있으면은 그 도를 잃어서 금수에 빠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여곤 인원. 맹자 제금일에 그곤 순우공과 더불어서 순우공과 더불어서 그것을 인해 가지고 말하는데 그죠? 맹자 제금일에 그 맹자가 오늘날에 있어서 금일에 사당 호평 기도하여 그 도를 조금 마땅히 맞추어서 용건이 보세요. 그 권도를 써서 세상을 구해야 한다. 그렇게 지금 뚫어보니가 이것을 인해 가지고 지금 맹자에게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좀 선왕의 도만 고집하지 말고, 지금과 같은 때에는 권도를 써서 그 도를 좀, 낮춰가지고, 그 세상을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순우고는 말한 것이고, 이 소리죠. 맹자 위, 천하지 이게 맹자는 천하가 도탄에 빠짐에 당원이 도니 마땅히 도로서 구해야 한다고 한 것이란다. 당원이 도 마땅히 세상이 도탄에 빠졌을 때 마땅히 도로서 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약도 선왕이면 만약에 도를 먼저 굽힌다면 그 선왕의 도를 약도 선왕이면 그 도를 먼저 굽혀버린다면 즉 장하이 원질이요 하시니
그러면 장차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겠는가? 장하이 원지오, 원지리오 하시니. 장차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맹자지 불 소표미 부제는, 맹자가 그 조금 돌을 굽혀가지고, 낮춰가지고, 세상을 구제하려 하지 않은 것은, 불, 소표미 부제. 그 돌을 좀, 그 선왕의 돌을 좀 굽혀서, 그 세상을 구제하려고 하지 않은 것. 이것은 신의 원 입지 본이요. 이것이 바로 그 물에 빠진 것을 구원하는 근본인 것이요. 돌을 굽혀서 하려고 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구원해 주려고 하는 그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이요. 천하지 대경야다. 천하의 대경인 것이다. 그 다음 18장이요. 공손추왈, 공손추가 말하기를, 군자지 불교자는 하야 있고, 군자가 그 자식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하야 있고 어째서입니까? 군자가 직접 자기 자식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어째서이냐? 불친 교야라. 직접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불친교야라. 맹자왈, 맹자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공손추가 그런 질문하니까. 세불행년이라, 형세가 행할 수 없는 것이다. 세불행년이라. 교자는 필히 정이니,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히정, 다른 것으로서 하는 것이니,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정도로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정 불행이거든, 그 바른 것을 가르치는데 불행, 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 받아들여서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정 불행이거든 계지인호하고 노함이 뒤따르게 되고, 계지인호, 노여움으로써 그것을 이끼를 노여움으로써 하게 된다는 거예요. 노여움이 뒤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지 이로즉 반이니, 반이니, 그 노함이 뒤따르게 되면, 노함이 이어지게 되면 반, 도리어 이 오랑캐 이자는 상, 여기서 상할 이자예요. 상하게 하는 것이니, 자식의 마음을 서로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노함이 따르게 되면 도리어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니, 부자 교화의 정 하시되, 그 부자가 나를 바르게 가르치시지만, 부자도 미추로 정의하라 하는, 그 부자께서도
미추러정 그 발음에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부자는 아버지로 보시면 되죠. 부자 아버지가 나를 가리키는데 부자 교화의 정 하다대 아버지가 나를 바르게 가르치는데 부자도 미추러정이라 하면 그 아들이 보기에 아버지도 그 바른 길에서 나오지 못하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노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자식을 가르치는데도 아버지가 바른 길을 가라고 그러지만 그 자신이 바른 길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자식이 역인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즉시 부자 상이하니 이렇게 되면 이것은 부자가 서로 상하게 되는 것이니 서로 부자 간의 의의를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자 상이즉 악의니라. 부자가 서로 의의가 상하면 나쁜 것이다. 악의니라. 해보죠. 이는 상야라. 이는 상하는 것이다. 상하게 하는 것이다. 상합니다. 교자자 본 위의 기자야로되. 그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 본 위의 기자야로되. 본래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 이로 돼.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가르친다 이거죠. 그런데 계지이로면 그 노함이 따르게 되면 이어지게 되면 노함이 따르게 되면 즉 반상 기자이라 도리어 반 도리어 상 기자 그 자식을 상하게 한다. 부기 상 기자면 아버지가 이미 그 자식을 상하게 하면 자지심에 자식의 마음에 택기 부활 그 아버지를 책망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부자 교화의 정도 하사대 그 아버지께서 나를 정도로 가르치시되 이 부자지신도 미필자행 정도라 하면 그 아버지의 그 자신도 그 아버지 자신도 반드시 스스로 필자 반드시 스스로 행 정도 정도를 행하지 못한다 라고 할 것이니 그렇다면은 시 좌우 상 기부야니라. 이렇게 되면 자식이 또한 그 아버지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자식이 또한 그 아버지를 상하게 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고자의 역자의 교지하니라. 그 옛날에는 역자의 교지, 자식을 바꿔서 가르쳤느니라, 가르쳤다. 역자의 교는 소위 전 부자지은이 역불실기위 교니라. 역자의 교는 자식을 바꿔서 가르치는 것은 소위 전 부자지은이라고 부자의 은혜를 전 온전히 한다는 거예요, 전. 부자의 은혜를 온전히 하면서도 이역 또한 불실기위 교니라. 그 가르침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다. 불실기위교. 그 부자 간의 은혜를 온전히 하면서도 그 가르침을 잃지 않기 때문에 역자의 교를 한다는 거죠. 자식을
서로 바꾸어 가르치는 거예요. 해보죠. 주자와의 세조, 역자의 교훈은 그 자식을 바꾸어 가르치는 것은 역자의 교훈은 고지 공자 하야도 그 공자의 경우를 참고해 보더라도 쓰래요? 여견이라 또한 그러하였다. 공자가 백어를 따로 직접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약공자 자교 기자면 만약에 공자께서 그 자식을 직접 스스로 가르치셨다면 리소미학 필요의 지지실인 그 리가 공리가 소미학 아직 배우지 않았던 것 배우지 않았던 것을 필요의지진이 반드시 아셨을 것이니 반드시 아셨을 것이니 우해문헌일이요 또한 어찌 모르셨겠는가? 공자께서 하루는 이제 아들이 뜰 앞을 지나가는데 너 시를 배웠느냐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잘될수 없다. 예를 배웠느냐 또 물어보셨죠. 예를 배우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다, 설 수가 없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거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가 직접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몰랐기 때문에 그런 물음을 하셨다는 거죠. 배우지 않았던 것을 알았다면은 그 물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진원 치인 군다원 기자에도 역각견이라. 그 진원이 그 군자는 그 자식을 멀리한다. 응? 군자는 그 자식을 멀리한다고 칭송한 것. 거기서도 역학연 또한 볼수 있다. 볼수 있다. 그 진원이 이 공리한테 직접 물었죠. 너 아버님한테 아버지 공자한테 직접 배운 게 있느냐? 직접 배운 것이 없다. 다만 이러한 질문을 하셨다. 그거 두 가지다. 시를 배웠느냐, 예를 배웠느냐, 그두 가지를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진원이, 그 말을 듣고, 군자가 자식을 멀리 한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논어에. 그걸 얘기를 한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보죠. 다음 쭉 길어가지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뭐 질문 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